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가축재해보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 거는 이제 유량검정조수에 대한 정의 서술하시오. 그다음에 보험 가입금액, 손해액 산정하는 방식, 그래서 가액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왔고, 대지 또 나왔었고요.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이제 가축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주 부분은 농작물 쪽이에요. 농작물이 시험 범위에서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 범위로 잡고, 그다음에 가축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렇죠? 시험에 인접했을 때 같이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래서 젖소에 관련돼서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수정 단계, 다산후, 분류대기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산정식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암기할 때는 76, 11, 그리고 66, 92. 이제 이렇게 이제 외우는데요. 뭐냐? 일단 1개월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면 7을 더하면 이제 8. 5를 더하면 13, 6을 더하면 19, 그다음에 5를 더하면 24, 그다음에 8을 더하면 32, 8을 더하면 40, 그다음에 16을 더하면 56, 그다음에 11을 더하면 67.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 이제 앞에 숫자 7, 12, 18, 23, 31, 39, 55, 66. 요건 뭐 당연히 이상일 거고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가 태어나면 이제 분유를 먹겠죠? 그래서 분유떼기. 그죠? 분유떼기. 분유떼기. 그 다음에 이제 분유를 뗐어요. 이제 성장하겠죠? 그래서, 수정 단계. 수정 단계. 수정 단계가 될 거고요. 이제 수정하고 나서 이제 뭐예요? 이제 우유가 나오기 시작했죠? 초산, 초산후, 초산후. 그러면 이제 우유가 나오는데 이제 많이 나올 때겠죠? 다산후. 그러면 이제 자기 역할하면서 늙었죠? 노산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유떼기 암컷 가격, 그다음에 수정 단계 가격, 그다음에 초산후 가격, 다산후 가격, 그다음에 노산후 가격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66, 9, 12 외운 거는 이제 요거 중간 단계 계산하기 좋죠. 중간 단계. 자, 중간 단계는 분유떼기에서 그죠? 분유떼기에서 수정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유떼기 가격에다가 이제 수정 단계에서 분유떼기 가격, 그죠? 수정 단계에서 분유떼기 가격의 차액 을 6으로 나눠주고, 요 6이죠. 거기다가 곱하기 원령이죠. 그래서 사고 원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고 원령 0이 들어가고, 거기서 얼마 빼겠어요? 분유떼기가 7개월까지가 분유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7을 빼주자. 그러니까 요 형태로 이제 그대로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산후하고 다산후 같은 경우는 초산후하고 다산후에서 초산후에서 다산후로 넘어가잖아요. 초산후에서 다산후 넘어온 초산후 가격에서, 초산후 단계 가격에서, 여기 다산후 가격, 그 다음에 초산후 가격의 차액. 그래서 6, 6, 여긴 9니까 9. 그렇죠? 9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사고 원령이 있을 때, 얘가 몇 개월까지 컸어요? 초산후로. 31개월까지 컸죠? 그래서 31을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산정식을 우리가 숙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75, 75, 65, 88, 16. 그래서 75, 65, 88. 88 더하면 16이잖아. 16, 그 다음에 11. 이렇게 한 다음에 66, 92. 이렇게 암기하고, 아, 소가 태어났어. 분유 먹겠네. 그리고 분유떼기 암컷 가격. 젖소니까 암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유를 뗐어.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할수 있는 단계가 되겠구나. 그렇죠? 수정 단계. 암컷이니까. 그렇죠? 수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수정하면 이제, 어때요? 우유가 나오겠죠? 아, 그러면 처음 우유가 나오니까 초산후,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겠죠? 다산후, 이제 역할 다 했어. 늙었어요. 노산후. 이렇게 해서 우리가 75, 65, 88, 16, 11.
그 다음에 6, 6, 9, 12 이런 형식으로 외운다. 그래서 분유떼기, 수정단계, 초산후, 다산후, 그 다음에 노산후 이런 식으로 해당 젖소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젖소 같은 유량검정 젖소의 정의 같은 경우는 그죠? 유량검정 젖소의 정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 있죠. 그래서 그 직전월 305 그죠? 직전월 305 1 해가지고 평균 유량이 만 킬로그램, 그 다음에 평균 체세포 수가 30만 이하가 되는 농가 중, 그죠? 농가죠, 농가. 그 농가들 중에 어떤 소, 그죠? 신차, 산차일 기준, 산차 기준 301 해서 평균 유량이 10% 더 나와요. 만천 킬로그램. 그 다음에 체세포 수는 20만 이하. 인수를 우리는 유량 검정 젖소라고 부른다. 그래서 유량 검정 젖소에 대한 정의도 시험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가축에 대해서 시험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뭐 진짜 나오냐 안 나오냐를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 예측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가축 재해보험 계열에서는 이런 가액을 구하시오, 뭐 손해액을 산정하시오 이런 형태 또는 뭐 뒤에 나오는 이제 설명들 있죠. 뭐 비용 손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학습의 중심은 농작물에 두고, 그렇죠? 이런 해당 문제들은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는 매일매일 반복 숙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짧게 짧게 해도 서술형 대비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60번 봤더니 자 단계별 가격이 나왔어요. 수정단계, 뭐 분유떼기, 암컷, 수정단계, 다산후, 초산후, 노산후. 그래서 7565, 88, 88 더하면 16, 11, 그 다음에 669, 12. 자, 일단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개월, 그죠? 그 다음에 11개월, 20개월, 35개월, 60개월 이와 같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질병사고 폐사, 그 다음에 대사성 질병 폐사, 그 다음에 유령 감소 긴급 도축, 그 다음에 급성 고창 폐사, 사지 고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해당되는 값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 보시면,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질병사고 폐사예요. 질병사고 폐사. 근데 질병사고 폐사는 여러분들 1개월에서 7개월까지는 분유떼기 암컷 가격을 적용하는데, 그죠? 월령 2개월 미만에 질병사고는 3개월 미만. 이때는 50%를 적용한다라고 하네요. 50%. 그죠? 그래서 봤더니 분유떼기 암컷 가격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에서 몇 프로? 질병사고 폐사니까 3개월 미만의 질병사고 폐사니까 어떻다? 그렇죠? 2개월의 질병사고였으니까 50%만 지급하자. 질병사고. 그래서 50만 원이 지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보험가액 두 번째죠. 11개월이에요. 11개월. 자, 11개월. 7, 5, 6, 5. 그래서 1, 7 더하면 8, 5 더하면 13. 아, 그럼 11개월이면 요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네요. 여기에. 자, 11개월이 이 사이에 들어가요. 그럼 여기가 분유떼기, 여기는 수정단계, 그죠? 수정단계. 아, 그러면 분유떼기 가격에서, 분유떼기에서 수정단계로 넘어가는 기간이니까 요 차에 수정단계에서 분유떼기 나누기 6이죠. 그죠? 6, 6, 9, 12. 첫 번째 단계니까 6이죠. 그리고 곱하기 11개월이죠. 11개월. 11개월에서 11개월에서, 그죠. 분유떼기 몇 개월까지 커요? 7개월까지 크니까 7을 빼서 나눠주게 되죠. 됐죠? 그럼 분유떼기 가격 100만 원이었으니까 분유떼기 가격 100만 원에, 그 다음에 수정단계 300만 원, 거기서 분유떼기 가격이 1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그래서 분유떼기에서 수정단계로 넘어가면 200만 원이 늘어나는데, 그 개월수만큼 비례로 산정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누기 6 해주고 그 다음에 11에서 7 빼줬더니 4 이렇게 계산돼서 우리가 원하는 보험가액은 233만원
이 나온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자, 20개월이에요. 20개월. 자, 20개월에 유령감소 긴급 도축이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월령 20개월이야. 그러면 우리가 산정할 때 7, 6, 7, 5, 8, 16, 11, 6, 6, 9, 12 이렇게 했을 때, 자, 20개월이니까 저 1, 그 다음에 7 더하면 8, 그 다음에 5 더하면 13, 그 다음에 6 더하면 19, 그 다음에 다시 5 더하면 24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요? 요 사이에 들어가죠. 요 사이. 그죠? 그래서 얘는 분유떼기. 그 다음에는 수정단계. 그 다음에는 초산후. 그죠? 아,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니까 산정식이, 아, 초산후와 수정단계에서 들어가는구나 해서 우리가 산식을 계산하시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정단계에서 초산후로 넘어가는 단계니까 수정단계 기준으로 갈 거고요. 수정단계 가고요. 그다음 초산후와 수정단계의 차액. 그래서 6, 6, 9, 10이니까 6이죠. 그 다음에 사고월령 몇 개월이죠? 사고월령 20개월이죠. 20개월. 그래서 18개월을 차액해서, 차감해서 우리가 가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여러분들이 가격 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유령감정조수에 대해서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는 소예요. 소, 돼지. 제일 많이 다룰 수 있는 우리가 품목이 소, 돼지 품목이죠. 그죠? 말은 우리가 거의 볼 일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금류, 닭. 닭 같은 경우도 잘 봐두셔야겠죠. 닭도.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유령감정조수, 젖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봐두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20개월일 때 했고, 이제 35개월, 60개월이 나왔어요. 35개월, 60개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주면 되겠다.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35개월, 60개월이니까 일단 1. 그죠? 그 다음에 7, 5, 6, 5, 7, 5, 6, 5, 8, 8, 16, 11, 그 다음에 6, 6, 9, 12. 그러면 7 더하면 8, 5 더하면 13, 6 더하면 19, 5 더하면 24. 됐죠? 자, 24에다 8 더하면 32, 또 8 더하면 40, 16 더하면 56, 그 다음에 11 더하면 67. 이렇게 될 거고, 첫 번째가 분유떼기, 그 다음에 수정단계, 그 다음이 초산후, 그 다음이 다산후, 그 다음이 노산후. 됐죠? 자, 그리고 나서 35개월은 어디에 해당해요? 35개월은 여기에 해당하죠? 그렇죠? 35개월은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35개월. 자, 그러면 초산후와 다산후로 넘어가는 경우니까 초산후 기준으로 가겠죠. 초산후. 초산후에서 초산후와 다산후의 차액. 초산후와 다산후의 차액. 그러면 다산후에서 초산후 가격을 빼고, 자, 여기가 6, 6, 9, 12가 되겠죠. 그러면 나누기 6 곱하기 사고월령 35개월. 35개월에서 빼기 언제까지 초산후예요? 초산후는 31개월까지가 초산후죠. 24, 32니까 여기 31까지잖아요. 31까지. 아, 그러니까 31개월을 빼주면 되겠다. 그게 4번. 그렇죠? 35개월 급성 고창에 의한 폐사에 의한 가격이고요. 자, 그다음 60개월. 60개월은 여기에 포함되죠. 자, 60개월은 여기에 포함되네요. 여기.
자, 여기는 다산후에서 노산후로 넘어가는 단계죠. 다산후에서 노산후로 넘어가는 단계다. 그래서 다산후 가격에서 다산후와 노산후의 차액, 그렇죠? 노산후와 다산후의 차액을 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12 나눠주고요. 아, 여기 9죠. 죄송합니다. 669였는데 9죠, 9. 그 다음에 12 나눠주고요. 거기에 사고월령, 지금 60개월이죠. 60개월. 그래서 몇 개월 켰어요? 40에서 55개월 컸죠? 55개월. 그래서 55개월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